안녕하세요. 김의 여가 생활입니다. 오늘은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인데요. 얘가 청산호 초라입니다. 저도 처음 키워보는 거라 좀 생소한데요. 이렇게 뿌리를 말렸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왠지 새롭기도 하고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털고 이렇게 말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을 겁니다. 여기가 앞이니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심겠습니다. 제가 미리 밑에 마사랑 배양토를 조금 깔아 놨습니다. 네, 그래서 심을 건데요. 여기 요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우암도의 그 흙입니다. 우암도의 흙이고 여기는 약간 구름기나 지렁이 분변토 같은 게 섞여 있는 제가 만든 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섞어 갖고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앞뒤가 제가 이거를 처음 키우는 거라서 또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죠? 화분이 약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약간 큰 듯하긴 한데요. 얘가 약간 대품으로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조금 넉넉한 화분에 심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많이 하다 보면요, 흙도 그렇고 펄라이트도 그렇고 기본 뭐 들어가는 그 상토나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그래도 주부니까 조금 절약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분갈이 할 때 흙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버리고 아마 약간 돌아갔습니다. 네, 흙은 버리고 그 마사 있잖아요. 마사 이런 거는 제가 딱히 버리기도 그렇고 이래서 물에다가 씻어 버립니다. 씻어 갖고 나중에 이제 그 분갈이 흙 만들 때 그때 그 마사를 쓰고 근데 그 마사를 씻어 보면 여기에 지금 강모래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강모래가 쬐끔해 그 강에서 보는 모래 있잖아요. 그런 건데 쬐끔한데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심었습니다. 한쪽으로 약간 밀린 듯한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버린 저기 뭐야 분갈이 하다가 나온 그 흙이랑 모든 거를 다그 넓은 다라이 뭐 그런 데 넣고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은 그 펄라이트나 이런 가벼운 그런 재료는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뜨면은 저기 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철망 그름 하는 거 그런 걸로 위에 거를 다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그러다 보면 무거운 마사는 밑으로 다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위에 올리는 게 지금 마사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기 나온 마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사가 똑같지가 않죠. 이렇게 굵은 마사, 중간 마사, 가는 마사 뭐 이런 게다 섞여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흙, 조금 더 깊이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더 깊이 심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두고 한번 이렇게 마감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나온 마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청산로 철화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약간 흔들거리죠? 이럴 때는 꽂이를 꽂아야 되겠죠? 이렇게 꽂고 얘가 이제 물을 좀 마른 상태라서 그런데 만약에 저기 뿌리가 조금 활착이 되고 그러면은 얘가 조금 이렇게 요 모습을 다 벌리겠죠? 이게 다른 말로 연필선인장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연필선인장인데 이게 철화가 됐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청산호 철화를 분갈이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돌려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정이 됐습니다. 네, 열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개 보여드릴게요. 청산호 철화 조금 있다가 이름 적어서 날짜 적어서 붙여놓겠습니다. 다음에 얘가 누군가 하면 멕시칸 스노우볼입니다. 멕시칸 스노우볼인데, 제가 좀 전에 이제 아침마다 다 점검을 들어가잖아요. 점검 들어갔는데, 얘가 되게 굳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햇볕에, 그러니까 거리대에 계속 놔둔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입장 부분이 이렇게 예쁘다 싶어서 딱 봤더니, 좀 무름이 왔나 싶어서 딱 봤더니, 이거는, 요렇게 보니까 무름은 아니고, 여기가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떼주면 될것 같고, 이렇게 떼갖고 한번 볼게요.
떼니까 여기가 말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무름은 아닌 겁니다. 색상은 이렇게 됐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런 색으로 변할 건가 봐요, 얘가. 근데 참 예쁘죠. 기대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보면 다 입장이 부러졌잖아요. 어저께는 발로 차서 화분 깨뜨리고 또 뭐 떨어뜨려서 애들 입장 망가지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게 뭐 잘못해갖고 여기가 뭐가 툭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지금 어차피 얘는 이제 뭐 나중에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부러졌으면 보통 보면 이렇게 부러지면 우리가 입장에 가위집을 내잖아요. 가위집을 내면 마르는데 얘는 부러져서 그런지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크고 있습니다. 멕시칸 스노우볼 중간에 이렇게 입장이 마르는 것도 있습니다. 얘들은 다 이상하네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입장이 말랐네. 지금 발견한 거네요. 그리고 여기도 잠깐만요. 여기도 지금 입장이 얘가 무름이 왔네요. 어머 어떡해. 보이시나요? 이거 무름이네요. 무름이 온 것 같습니다. 얘는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그래도 괜찮은가 했는데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미련 갖지 말고 일단 뽑는 게 답입니다. 잠깐만요.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지켜보다가 보내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 몸인지 한 몸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다행히 한 몸이라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얘는 한 몸이고요. 얘도 한 몸. 다행히 이렇게 무름병 같이 약간 살짝 요럴 때는 한 몸인 게 오히려 낫죠. 각몸인 게 낫죠. 각몸. 한 개씩 털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거를 심은 지가 좀 한 1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얘는, 잠깐만요. 깍지가 있었네요. 엄마. 깍지가 한 마리 보였습니다. 이래서 다육이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이 갈고리를 준비해 놓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신나게 한번 긁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이 깍지가 지금 깍지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갈고리 또안 쓰다가서 이제 불편하네요. 손으로 조물조물. 제가 오늘도 한 바퀴라 그래봐야 베란다지만 한 바퀴 다 돌고 다 무사한데 얘가 이제 입장 하나가 약간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냥 사실은 입장 하나만 보고 하엽떼고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하엽을 떼다 그 이렇게 뽑아 떼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하고 또 깍지가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까맣죠? 여기에 지금 깍지 때문인지 무름 때문인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요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과감하게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 놓고 또 요거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뿌리는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네, 물이 없으니까 물은 저기 뭐야 흙은 말라 있는 상태고요. 요 흙은 제가 만든 흙이고요. 뿌리가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뿌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어느 한 군데가 부실하면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이나 최대 1년에 한 번은 분갈이를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속에 있는 깍지나 이런 건 발견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멀쩡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보니까 깍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까만 부분은 다시 조치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살리는 데까지 살기는 살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발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깍지약을 이걸 치고 말려서 여기 아가가 나왔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말려서 다시 심겠습니다. 아가 보이시나요? 얘가 아가를 잘안 내주던데 이렇게 쉽게 떨어진 지금 얘들이 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뽑았는데 요 세 아이를 아무래도 무름이 온것 같습니다. 네,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나중에 말리고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 아이를 또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 겉으로 이렇게 보면 쌩쌩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구석이 얘 중간에 입장이 이상하다든가 그다음에 뭐나 뭐야 저게
뭐야, 그 잎이 이렇게 마른다든가 그럴 때는 유심히 점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요런 경우는 그냥 이제 제가 초보 시절에는 모르니까 요런 경우에는 그냥 아 잎장이 하나가 말랐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뜯을 수 있으면 뜯고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왜 그러는지를 이렇게 유심히 조금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보낼 수 있었던 이 멕시칸 스노우볼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 갖고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